창세기 32장 다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징조가 이상합니다. 야곱이 이제 외아저씨하고 마지막 담판을 짓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때를 지어서 지나가는 것을 만났는데 이 천사들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천사들이 때를 지어서 군대 행렬처럼 지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러기를 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 이름을 마나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올 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면서 아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전쟁에서 주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오는데 천사들이 와서 야곱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었습니다. 메시지를 안 전하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천사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올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미리 야곱을 위해서 보호를 해준 거죠. 그러므로 야곱의 눈에 이 천사가 나타나게 한 것은 앞으로 큰 위급한 일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둘러진쳐 건져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만일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보여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야곱은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너에게 큰 위기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벌써 천사를 보내서 너희 주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진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늘 나타나고 이삭은 별 고생 안 했으니까 천사가 나타날 필요가 없었어요.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천사가 많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고 둘러진쳐주고 있는데 왜 요 사이는 눈을 닦고 바로 천사가 안 보이느냐?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 보좌에 계셨지 지상에 와서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그렇지 않으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세요. 그래서 무슨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성경에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 천사가 일부러 와서 말 안 해주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악 규정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같이 계시겠다 그랬는데, 뭐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와 계신 것은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했었으므로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더라도 말씀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안경 벗어버리면 글자 안 보여요. 애달프게도. 옛날엔 그렇게 잘 보이던 글이 그만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희한하게 이것만 끼면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아주 초롱초롱하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보는 것도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하늘나라를 봐야 돼요. 성경이 바로 하늘나라 보는 안경입니다. 이 성경 떼놓고 난 다음 아무를 볼라 해도 눈뜬 장님이야. 하나도 안 보여, 하늘나라. 그러나 성경이라는 안경을 탁 끼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잘 보여. 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너희 거처를 같이 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도 나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도 나와 같이 계시고 성령님도 와서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데, 뭐 천사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한 처지가 못 돼요. 말할 필요 없이 천사들은 천천히요 만만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말하고 있지만은 이 강단 여기에도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렇게 악수나 한번 해볼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해. 성경을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령도 받지 아니했고 성경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보호해준다는 약속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사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환해요. 성경을 통해서 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마귀는 루시퍼라고 해서 이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하나님 능력에 가장 가깝도록 하나님이 최선의 존재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국의 국무총리처럼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성가대도 전부 가지고서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천사였는데, 이 계명성 즉 루시퍼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죠. 하, 나나 하나님이나 다를 것이 뭐냐, 내가 구태여 하나님 종로로 달 건 뭐냐, 내 스스로가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내가 종으로 있을 필요 있느냐, 나도 주인 되자. 내가 뭘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기겠느냐. 그래서 반역을 하는데 그가 데리고 있던 천사, 천국의 총천사의 3분지 1을 데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하늘나라 천사 3분지 1을 설득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고 주인은 어디까지나 주인입니다. 창조주는 어디까지나 창조주고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대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오늘날 공중에 진을 치고 권세를 잡고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 첫째 계수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종로로 타지 마라. 너도 주인 될 수 있다. 꼭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말합니다. 너 무슨 종로로 타고 있느냐. 너도 좋다 하다타 선악을 분별하면 주인이 된다. 너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한 주인 노릇하지 무슨 종로로 타냐. 그래가지고 아담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온 아담의 후손들을 자기 종으로 순하게 움켜쥐고 하는 이런 반역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박살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없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전부 지옥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능력으로 천하 인류들이 다 회개하면 그 피값으로 다 하나님께로 도로 받아들이게 되니 뭐 마귀의 일이 완전히 낭패가 나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영 박살이 났어요. 마귀의 권세가 거기에서 다 허물어지고 말고 주권이 박살이 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제 자기 때만 기다립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천년 동안 전세로 내주었는데 아담을 갖다가 종으로 삼아서 그 기간에 이 땅을 마귀가 잡고서 큰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기한이 차면은 이젠 더 이상 지구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잡혀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있는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이십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날 것을 말하지 않으냐. 가브리엘은 서기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정을 하는 하늘나라 모든 사물을 집행하는 그 서기 장관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그 가브리엘 밑에 하늘나라의 천사 또 3분지 1이 서기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 천사들은 전부 사무보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주의 사업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장을 위해서 일주일에 천 원씩 드렸다 그 지금 적고 있어요. 지금 서기들이 김선자 씨가 천 원 내었다. 박미자 씨는 만 원 내었다. 전부 적고 있어요. 서기 천사들입니다. 사무집행을 해요. 그래서 사무집행을 하다 아 이분은 오늘 저녁에 오게 됐구나 그럼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래 와서 또 천당 데리고 오고 그러나 또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는 하늘나라 군대예요. 이 미카엘은 또 하늘나라 천사 3분지 1을 거느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마귀들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원수 마귀와 우주에서 지상에서 처치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은 바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육신의 마귀를 대표하는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에서를 통해서 400명의 군인을 무장시켜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야곱을 죽이려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먼저 하늘나라 군대인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을 받지 않고 살아있은 이유가 어딘지 압니까? 몇 분이나 큰 위기에 처했지만은 이북에 있는 공산당이 우리 한국을 전면 침공을 못한 것은 공산당은 마귀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1천만의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휴전선에서 우리 군대들이 진치고 있지만은 천사들이 그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저 마귀의 군대들과 휴전선에서 대기를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에서 우리 기도를 받아서 원수 마귀의 군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에 있는 아말렉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오는 것을 막았잖아요. 아말렉은 바로 마귀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안 하면 지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지고 그러셨습니다. 계속 모세가 아론과 후로의 도움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주의 사자들이 밀어주며 아말렉을 격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거쳐버리면 마귀가 와서 우리들에게 회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땀을 흘려 기도할 때 누가 보면 보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주변에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원망, 불평, 탄식하고 염려, 근심하고 절망하면 그곳에 마귀들이 와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하면 이깁니다. 천사들도 마귀는 하늘 천사 3분지 1을 타락시켰지만 아직 하늘 천사 3분지 2는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천사들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천사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꼭 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천사도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을 한다고 해도 천사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오늘날 또 천사를 보내어서 둘러 진쳐서 마귀의 군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이 야곱의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뜰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서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자, 야곱이 뭐 당당하게 형의 집으로 돌아와도 되는데 왜 당당하게 자기 고향 땅으로 못 들어오고 중도에서 자기의 종을 보내가지고서 내가 20년 동안 외아저씨 라반의 집에서 붙어 살다가 이제 형에게로 찾아오니 형이여 날 좀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을 형의 옷을 입고 손발에 염소 가죽을 붙여가지고 털이 부슬부슬 나게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기화로 형의 축복을 다 빼앗아서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끝없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제발이 저린다 그 말 있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은 항상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형이 겁이 났습니다. 언제고 형이 나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 형에 대한 겁이 나가지고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당당하게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형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고 또 처자들이 있으니 날 좀 용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란 것은 절대로 남에게 상처를 입혀놓으면
먼 훗날에 그 내가 입혀놓은 상처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현재 현장에서 당장 안 나타난다고 해서 까짓건 뭐 괜찮지. 여러분, 하늘나라는 것은 현재 당장 문제를 해결하진 않지만은 나중에는 반드시 심은 것이 돌아옵니다. 내가 여러분께 늘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나오는 것 보면 보들보들하게 갈려서 나온다. 어떤 데 내가 사나이 좀 도와줄까요? 좀 빨리 돌리십시오. 내가 좀 도와드릴게. 그래도 하나님은 참 자비하고 긍휼하셔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일단 때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계획대로 집행하겠다면 그때는 뭐 신속하게 여부 없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선으로서 심으면 선으로 돌아오고 악으로서 심으면 악으로서 돌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심으면 사망으로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뭐 번연한 사실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꼭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심고 영생으로 거두며 주 안에서 하늘나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심어놓아서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도 복을 받게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악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오금이 저려서 형에게 사죄하는 임으로서 사죄를 보내셨습니다. 사제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의 에서에게 이런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되이다. 이제는 그 절단 났습니다. 그 말을 전하자 말자 형은 여러분 기나긴 20년 동안에 이 상둥이 동생에게 니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40대 헤어졌는데 이제 둘이가 다 60이 됐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동생을 원한을 갚으려고 기다렸다가 동생이 온다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질풍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참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루 이틀이 한 20년의 사이고 사인 그 원한 그 원한을 지금 갚으러 오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중재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자 뒤에는 외아저씨가 죽이겠다고 어른거리고 있지 앞에는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달려들지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 것입니다. 꾀를 부리고 해서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 하면 세월이 지나가면 뒤를 돌아보아도 다 원수요 앞을 내다봐도 원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덕을 심는 것입니다. 덕을 많이 심어놓으면 다른 사람 모르는 가운데 그늘 밑에서 음덕을 많이 심어놓으면 이것은 뒤에 가도 도울 자가 있고 앞을 가도 도울 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악을 행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진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앞에도 도울 자 없고 뒤에도 도울 자 없고 절망에 처합니다. 인간이란 깨로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자기가 꾀가 많아서 척척 사람들을 등치고 간을 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있지 않겠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부림받은 사람이 되고 아무도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꾀가 없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후덕을 베풀어 놓으면 이것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이 이제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이제 꾀를 또 냅니다. 야곱이 또 꾀를 내요. 가로대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라 도망쳐라.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내민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야곱이 심히 답답해지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짐승 때도 한 때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는 앞세우고 뒤 때는 뒤세웁니다. 아마 틀림없이 야곱이 앞세운 짐승들은 전부 다 여미고 못난 짐승들은 앞세웠을 거예요. 이게 잃어버려도 본전치기다 하는 거는 전부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살찌고 좋은 짐승은 뒤로 한 때를 만들어서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거들랑 그냥 뒷때는 가지고 36개를 낳아라. 그 중에 얼마만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답답하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간이 타겠습니까? 이제 순식간에 형이 다가오는데 그의 막 간이 타가지고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주여, 내가 이제는 우리 형 에서에게 맞아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야곱의 환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야곱이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은 하도 육신이 꾀가 많아서 요렇게 요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은 것입니다. 깨려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는 사람을 반드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어가지고서 박삭 깨는 것입니다. 그릇은 깨어지면 못 서지만은 사람은 안 깨어진 사람 못 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회에도 깨어진 사람이어야 그 사람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치고는 안 깨어진 사람은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사람 절대 못 씁니다. 자기 중심으로 서고 자기 고집대로 서고 자기 잘났다고 이러는 사람, 고개를 흔들고 막 이런 사람은 그 하나님 절대로 못 써요. 그러나 시련과 환란을 많이 당해가지고서 많이 깨어져서 얻어맞고 터지고 상처있고 이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아주 부들부들해지고 마음이 크고 넓어져. 그런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공경할 줄 알고 그리고 이웃을 인내를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거죠. 깨어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을 살면서 깨어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고 그리고 깨어지고 난 다음에 얻는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민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열두 족속의 애비로 삼기 위해서 깨뜨려야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말려 들어가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한 것처럼 자기 꾀로서 이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뒤에는 외아저씨가 죽이겠다고 그러지, 앞에는 형이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 이제는 피할 곳은 없지.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이 꾀를 내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은 모르겠는데 인간이 이제 꾀를 내어서 문제가 해결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뭐 새벽 기도 같은 거 그 왜 하나 좀 미쳤다 그러고 철야 기도 그 참 우스운 사람들 아닌가 좀 도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대단히 답답하시면 막 새벽 잠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벽 뭐 3시만 되면 깨어 일어나서 교회로 뛰어오고 밤새도록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일주일씩 금식해도 배도 안 고파요. 얼마나 답답하는지. 그래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 야곱은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혹시 형이 이제 예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질까 싶어가지고서 또 자기 꾀를 내가지고서 이제 예물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 예물도 많이 보내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여가 뜨게 하라. 자, 깨는 참 좋습니다. 선물을 한꺼번에 주면은 한꺼번에 받고 난 다음에 고맙다 하나가 씹어가지고 자, 한 때 앞에 보내고 또 두 때 보내고 또 세 때 보내고 나누어가지고 형에게 가서 선물 하나 받고 보니까 또 선물이 오고 또 가고 나니 또 선물이 오고 또 오니까 또 선물이 오고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아이고 이놈 죽일 것 아니구나 살려줘야겠구나 이렇게 하려고 아주 선물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꾀를 다 내가지고서 이 선물을 가져와서 너 누구냐? 예, 우리 주인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만 꼭 해라. 꼭 해. 잊지 말고. 그 제 1진이 그렇게 말하고 제 2진이 그렇게 말하고 제 3진이 그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20년의 기나긴 감정을 야곱은 짐승 때를 가지고서 형께 선물을 주므로 그 마음을 녹여드리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 이것이 정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 여러분 에서는 보면 400년의 군대를 가지고 내리 동생을 쳐버리면 선물 받을 게 아니라 있는 거 다 빼앗을 수 있는데 뭐 구태여 선물 같은 거 받을 거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꾀를 내는 거 보십시오. 아직까지 야곱이 안 깨어졌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에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자 보십시오.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야곱이 그 야뽕 강이 있는데 이 강 건너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 사이에 난 열한 자식들을 다 건넸습니다. 건네서 자기도 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자기는 도로 건너와서 이제는 자기 혼자 이 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형이 전부 선물을 다 받고도 와서 자기 가족을 내리치면 그때는 자기는 36개를 놓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형이 자기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처자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자식들 세우는 것도 이 앞에 보면요 종들과 자기 첩 둘이 종의 첩 있지 않습니까? 그 첩과 그 자식들은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 세우고 자기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은 제일 뒤에 세우고 그 자기는 강 건너편에 세우고 그래가지고서 형이 와서 만일 자기의 처자를 내리치면 그때는 정말 자기를 죽일 의사가 있다. 선물을 다 받고 난 다음 죽일 의사가 없으면 처자들을 손을 안 대면 그때 자기는 실무시 형 그거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 몰인정합니까?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믿고 따라온 여성 동지들도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은 같이 살고 위기에 처하면 너희들은 죽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꽤 많은 야곱을 그대로 둘 테기 있습니까? 야곱은 자기 꾀가 많다고 생각하고 가족들 다 강 건너놓고 자기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밤중에 한 장정이 끼어 덤벼들어 있었습니다. 뭐 야곱이 기겁을 했죠.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장정이 달라들었으니 이게 혹시 형 에서가 보는 자객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정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사로 나타나서 야곱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람하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실험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며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위골되었다. 여러분 무슨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이기지 못한 건 아닙니다. 아침에 내리 치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 쩔룸바리가 되었는데 밤새도록 야곱을 보고 이놈아 깨어져라 너 강 건너가거라 말이 그럽니다. 너 강 건너가서 처자하고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어라 가라. 야곱은 왜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내가 살고 봐야지 뭐 처자는 죽든 말든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 밤새도록 천사가 멱살을 잡고 내리끌어서 강 건너가거라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나는 절대로 안 간다 절대로 안 가 내가 살고 볼 일이지 뭐 처자야 죽든 말든 내가 살고 봐야지 이 실험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천사가 잡아 땡기고 야곱은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에라 그러면 너 달아날 수 있을 줄 알아? 탁 손을 쳐서 이 엉덩짝을 때리니까 관절뼈가 우직끈하라니만 뭐 다리가 쫄룸바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젠 만사 끝났습니다. 이제 강 건너와 있어도 형이 이제 가족들을 치고 자기가 달라들면 아, 이 꼬락실내가 어떻게 달아납니까? 그냥은 그냥 팽 이렇게 뛸 수 있지만은 이라고야 뭐 어떻게 달아나 이래. 그냥 끝장났거든. 끝장났어. 그냥 사람이 꾀가 아무리 많은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손들어 쳐버리면 자기 별 도리가 없습니다. 피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발견을 뭐냐? 아이고 쫄룸바리가 됐네. 이제 이 판재판 사팔이니 이제 마누라들 따라가야 되겠다. 혹시 마누라들 덕분에 또 살란지도 모르겠다. 이게 아주 가혹하고도 야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요 야곱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다 요런 야곱이 들어앉아 있다고. 아내들 속에도 요런 야곱이 들어앉아 있다고. 아, 겉으로는 다 서로 좋아하고, Hello, how do you do? 그래도 속에는 이 야곱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 야곱이 완전히 깨어져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참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나는 요사이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모여서 웨딩 마치에 맞춰서 손잡고 걸어가는데 내가 턱 뛰어서 저거는 깍대기가 걸어가지 알맹이는 안 걸어간다. 깍대기가 걸어가 알맹이는 전부 최고집 다 가지고 있는데 저게 서로 깨어져가지고서 가루가 되어서 반죽이 함께 되려고 하면은 1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냥은 반죽이 안 돼. 때리 부숴야 반죽이 되는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래가 가루가 되어서 그 다음에 반죽이 되어서 되면 그건 행복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참 부모 자식이 함께 같이 사는 것도 힘이 드는데 남남끼리 모여가지고서 서로 함께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이름으로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남편도 깨어지고 아내도 깨어지고 우리 사람들 깨어지고, 깨어진 사람만이 정말 함께 해서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괜히 라헬이나 레아나 그 여종 둘이나 그 자식들이나 이 깍대기 데리고 살았었어요. 애들이 아버지 아버지 그거 그 부인들은 여보 남편인 줄 알고 다정처럼 했지만은 위기에 처하자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합체라고 해도 절대로 고집을 부리고 안 합치니까 결국엔 쩔룸바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아주 쩔룸바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제 못 살았다. 이제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은 끝장이 났다. 이제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았다. 이래서 깨어진 사람의 기도가 적극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을 때 기도는 근성의 기도요. 빙글빙글 도는 근성의 기도지만은 사람이 깨어지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는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먼저 결사적으로 매달린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지 아니하면 내 이 자리에서 죽어도 안 일어나겠나이다. 아주 뭐 결심이 투철함이 조금 기도하다가 아이고 무릎 아파라, 아이고 허리 아파라, 아이고 막 그만하자, 아이고 시간 너무 갔구나. 이거 딱 근성으로 하는 기도요. 여러분 깨어진 기도는 그거 없습니다. 깨어진 기도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무릎이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냥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린 것입니다. 야곱이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이게 정말 멋있는 기도입니다. 뭐 예수 이외에는 안 받아들인다. 노는 절대로 안 받아들이겠다. 축복 안 해주면 나는 절대로 놓지 않은 그러한 아주 굉장한 집중력이 있는 인내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라 그 말이겠어. 사플란트 사기꾼이란 말. 내 이름이 뭐냐. 예, 사기꾼입니다. 참 이름 참 잘 지어서 이름을 어떻게 이 사기꾼이라고 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고리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음이니라. 이스라엘은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말과 하나님의 왕자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지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늘나라는 내가 깨어지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여러분 몸 심으로 져서 내가 지면 내가 이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가 이기면 그건 내가 진 것입니다. 내가 안 깨어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지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할수록 내가 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 내가 항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천하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인간의 세상을 생각하는 것과는 틀려요. 내가 깨어지면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면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완전히 나중에 환두뼈가 위골되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항복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는데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긴 사람 하나님의 왕자 이와 같은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깨어지고 나면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보시오 야곱이 깨어지기 전에는 사기꾼이지만은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라는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깨어지면 우리 운명이 달라져요. 여러분, 큰 파도를 타고 시련을 겪고 살다가 여러분이 바싹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름 바꿔도 좋아요. 깨지도 않으면서 괜히 이름만 자꾸 바꿔놔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따라 말씀해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 깨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 그래서 야곱은 깨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자 사람이 다르니까 이름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서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건 전부 예수님입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니라.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면 육신의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에 충만하면 육신의 사람이 죽어요. 육신의 정욕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육신의 사람이 다 살아서 일어나요. 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육신이 못 견뎌요. 육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은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나는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이 자기 인간의 깨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 그 인생은 밤이었습니다. 뒤에는 외아저씨 군대가 있지, 앞에는 성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 자기는 마지막 꾀를 다 동원해서 한 때, 두 때, 세 때로 선물을 나누어서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친 처자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이쪽 편에서 사정을 보고 달아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인 예수님과 실험을 해서 환도뼈가 어그러질 때, 그때 야곱의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불안, 초조, 절망, 공포가 꽉 들어잤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그래서 쩔뚝거리기는 했지만은 그가 버니엘에서 일어나 출발할 때 어둠은 사라지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전에는 불안, 공포, 절망이 우리 가슴속에 회오리 바람이 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노, 나는 절망이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완전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박싹 깨어지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물론 깨어진 그 상처는 깊이 절름발이가 되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심과 동시에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의 생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라지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졌느냐 깨어지지 않았느냐는 마음의 평화로서 증명이 됩니다. 깨어지지 않고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이 꽉 들어차고 공포가 세찬 시베리아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완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서 하나님이 축복을 지켜주시면, 야곱에게 이름 바꾸어주고 축복해 주셨으시 하나님이 축복을 지켜주시면 마음의 평안이 넘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고 이제는 염려 근심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크고 적은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다 빼앗겨서 자기 눈앞에서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바로하고 사는 그 밑에서 먹고 살자니 그 영혼 속에 폭풍우가 얼마나 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사흘 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불을 펼쳐놓고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 반 미치광이가 되지 않고는 어떻게 칼을 들겠습니까? 그 아브라함 자기 심장에 칼을 찌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안 깨어지고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야곱,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완전히 노인이 다 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깨어진 아들이면 발 한 길로 아버지를 차버리고 이 노인 뭐 노망했구나 하고서 그냥 들고 뛰어도 아버지가 잡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야곱이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죽어도 좋습니다. 아브라함도 깨어졌고 이삭도 깨어지고 야곱은 야뽕 나루토에서 환두뼈가 그려지고 쩔룸바리가 되고 난 다음에 도망개가 된 것을 포기하고 자기 처자와 한 팀이 되어서 형을 향해서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깨어진 사람이 되고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에 혹심한 감옥에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싹 깨어지고 모세도 40년 동안 인적이 끊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짐승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통곡을 하고 땅을 쳐다보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모세는 깨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 치고서 그 운명에 부딪혀서 죽음의 체험을 안 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억센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여전도사님들 중에 과부가 많으냐? 오늘 과부가 되는 사람 여러분, 내 여러분도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과부가 많으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대답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 그 아내를 잃는다는 것이나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그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 견딜 수 없을 만한 강한 충격을 받고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하면 남편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뜨린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뭐 어렵다 해도 다른 것이야 다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평생 살다고 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충격이라도 보내가 사람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께 완전히 맡기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깨뜨려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빼앗아가고라도 그를 깨뜨려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쓴다. 그 아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처녀 시절에 뭐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다음 중도에 그거 다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나 시집을 가서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 주의 종이 되라, 주의 종이 되라, 아이가 안 될래요 안 될래요, 그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너 남편 내가 데려가마. 야 오너라, 너는 사명 안 받았으니까 너는 천당에 일찌감치 와도 좋다. 사명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 좀 더 해야 되겠으니까 너 먼저 오너라. 데려가버린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총각 여러분께서 장가가기 전에 먼저 처녀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명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아 내가 처녀 시절에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의 종이 되면 몰라도 안 될 것들랑 달아나라고, 달아나. 왜? 일찌감치 천당 간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으로 깨뜨립니다. 어떤 집에는 자식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므로 깨뜨립니다. 그것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자녀를 먼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데려가므로 깨뜨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서운 병으로 말미암아 깨뜨리기도 하고, 사람이 스스로 깨어지면 좋은데 쉽게 깨어지나요? 쉽게 스스로 항복하고 깨어지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쉽게 스스로 항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폐병이 걸려가지고서 죽음의 벽에 부딪히지 않았었으면 절대로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야망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제가 폐병이 걸려서 벽에 부딪혀 죽게 되니 예수를 믿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불광동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군대에 갔을 때 내가 얼씨구나 좋다 했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나오면 안 한다. 군대에서만 나오면 이제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내가 잘 살고 이 일은 내가 안 하겠다. 이 괴로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속으로 군대에 갈 때 내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면으로는 내가 변명을 할 수가 없는데 군대에 갔으니까 아이 난 이제 뭐 죽을 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군대 가가지고서 내가 막 혼이 났네. 창자가 꼬여가지고서 수도 육군병원에 8시간 배를 째고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우 수술해서 회복되니까 또 양폐 폐렴이 걸려가지고서 열이 그냥 40도가 넘고 까무라치고 뭐 완전히 죽음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기왕 죽은 몸 살려만 주면 도로 죽을 종 되겠습니다. 기왕 죽은 몸 뭐 이젠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이 겁이 난다고요. 하나님 일단 부르시시면 하나님께서 놓지 않습니다. 마귀도 잡으면 잘 안 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잡아놓고 쉽게 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타락될 줄 알아요? 성경에 주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딱 택해가지고서 예수님 손에 얹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움켜쥐고 놓을 것 같아요? 마귀도 한번 움켜쥐면 잘 안 놓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 몸짓고 피 흘려서 값주고 샀는데 쉽게 여러분 놓을 줄 알아요? 아예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정말 구원받은 마음에 확증이 있는 사람은 타락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냥 자꾸 잘 믿는 게 좋지 뒤로 물러가다가는 아예 박살난다고. 박살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참다가 그 다음에는 에라 이게 자꾸 금방지게 어디 한번 좀 맞아봐라. 그래가 하나님이 때리면 요새 올림픽에 뭐 복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리면 여러분 그 아주 그냥 마음에 그 무서운 상처를 입게 되고 야곱처럼 그때는 막 하나님이여 나를 안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나이다고 부르짖는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확증이 있는 사람은 타락 못할 줄 아십시오. 아예 뒤를 돌아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만
해도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일단 중생한 사람은 자꾸 얼마나 하면 더 잘 믿을까? 믿음과 순종의 생활로 정진하면 하나님이 안 때려요. 왜 이쁘게 순종하고 믿는데 왜 때려요? 하나님이 곱다고 자꾸 쓰다듬어 주시고 더 열매 맺게 해주시지. 자꾸 뒤로 이렇게 물러가려고 하니까 야곱처럼 야 임마 오너라 안 가요 안 가 난 내 혼자 살아야 되겠어 야 임마 오너라 임마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그냥 손을 들어가 환도뼈를 내리고 후려 때려버려 한번 맞아봐라 야곱이 맞고 난 다음에는 쩔뚝쩔뚝하면서 야복강 잘 건너가서 자기 처아들하고 잘 팀이 되지 않았어요? 별 수 없이 맞으면 항복합니다 사람이 뭐지 아무리 장사라도 하나님께 매맞고 안 깨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맞기 전에 미리 손을 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인 것입니다 맞기 전에 미리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무지막지한 놈에 대해 일생의 죽음의 고비를 두 번이나 넘는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는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로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 조상 야곱이 얼마나 쩔룸 환도뼈가 그러져서 쩔룸바리가 되었던지 그것을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 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은 짐승을 잡아도 그 환도뼈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심줄 고기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럴 정도로 충격입니다 조상이 그 얼마나 깊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조상을 동정해서 그 환도뼈의 큰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적게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은 적게 깨시고 많이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깨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폭풍우가 다가오고 우리가 내리매를 맞을 때 하루속히 깨어지면 빨리 그 시련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어질 때 여러분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은 한 면에 축복을 주시면서 다른 면에서는 계속 주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은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인격이 자라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평안함을 통해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너무 편안하게 해주면 망나니가 됩니다 평안과 고난이 겹치면 그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라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므로 고난은 여러분과 나를 신앙 가운데 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고난이 없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라 늘 고난이 함께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먹고 깨어지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늘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람과 동시에 성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성공은 같이 옵니다 여러분 성공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성공을 주시면서 성공과 함께 고난도 늘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니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이란 성공과 고난이 함께 오는 생활이다 따로따로도 오지 않습니다 성공이 오는가 하면 그게 묻어서 함께 고난이 느리다가 옵니다 성공과 고난은 배의 시줄과 날줄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의 시줄이 오면 고난의 날줄이 오고 성공의 날줄이 오면 고난의 시줄이 오고 그래서 성공과
고난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누님께서 시집갈 때 벽에 위에 이렇게 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술을 넣으려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밥하고 난 다음 시간만 있으면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혼자서 열심히 그걸 하는데 난 이제 들어누워서 이렇게 보니 엉망이에요. 엉망. 그 놓는데 뒤를 보니까 막 실이 빨간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더럽게 짝이 없어요. 그러나 아이고 누나 참 수 못 놓는다. 무슨 수가 저 모양이야. 엉망이다. 우리 누님께서 해보시면서 그래 뒤는 엉망이라도 낮에 앞을 봐. 앞을 봐. 그런데 그 수 놓는 앞을 보면은 하 거기에 꽃이 나오고 나비가 나르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엉망이에요. 엉망. 축복도 다가오는가 하면 고난도 다가오고 성공이 다가오고 그러면 시련도 다가오고 막 이 시일이 막 엉망이에요. 엉망.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탁 하나님이 돌이키면 그것이 앞져서 아주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